엄베라. 아, 아들. 엄베라, 오랜만이야. 이제 월남쌈 해 먹으려고. 아니, 지금 은별이는 어디 있어? 은별이가 네가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너무 공부를 해. 아, 이런 거 뭐라 하지 마. 아니, 진심으로 너하고 너무 달라. 너는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면 정말 안 했잖아.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지.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했지. 엄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한 거냐. 아니, 나는 가끔 나랑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나랑 좀 같이 놀아주면 좋겠거든. 어떨 때는 아이, 나는 이 첫째한테 시간이 이르는 거예요, 지금? 없어지면 쟤랑 못 노는데 나 기운 있을 때좀 놀아주지 이래서 좀 섭섭하거든. 아직 60이야. 아니야, 40년 더살 거야, 엄마. 나 100살까지 살면 흉해서 안 돼. 약간 큰아들한테 하소연하는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예. 은별이한테 엄마가 미안함도 있고,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나처럼 30살이 다 되면은 다 크고 하면은 은별이는 엄마 입장에서는 여유가 많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.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아니까 야, 네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. 아니, 내가 돈을 벌어서 엄마 일을 쉬게 해주고 이렇게 오게 해주겠다니까. 야, 말만 들어도 고맙다니까. 그냥 너 행복하게 살면 돼. 나는 그게 제일 좋아. 아니, 나도 엄마가 행복한 게 좋으니까. 너 행복하면 내가 근데. 오, 아들 너무 멋지다. 고마워. 그래서 잘해줘서. 고생 많이 했어요. 가슴 아프고 눈물 날 때도 있었어요.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럴 때는 마음이 짠하더라고요. 지가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몸부림을 치는데 기특하고 대견해요. 사실은 굉장히. 화이팅 하시고. 잠깐만, 잠깐만요. 여기 뭐 떨어진 거 있어서 이거 주워서 보내드릴게요. 이거 받으세요. 아, 진짜 애기 동물이시다. 이것도 받으시고요. 아들한테 저런 거 한단 받으시고요. 말이에요? 잘 아, 안 해요? 사랑해. 아니, 우리 저기 부근님, 우리 형부님한테 하시죠? 깜짝 놀래요, 그런 거 하면. 깜짝 놀래요. 예. 많이 아픈가 이렇게 생각하고.